원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동구와 지역의 학교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교 안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만든 건데요.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면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인천 전역에 이렇게 없어진 주차 공간이 3,600면. 올 연말까지 600여 면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도 올 하반기 총 71면의 노상 주차장이 사라졌습니다. 법 시행 이후 원도심 등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 남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한 학교는 방치된 창고와 테니스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다른 곳은 오래된 화단을 정비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다 보니 예산은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의 10% 수준으로 소요기간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에서 추진한 학교 부설장 개방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비들의 10분의 1 수준의 저비용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아이들이용하는 교문과 주차장 출입구는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또 보안을 위해 CCTV와 방범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학교도 지역 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마을의 주차난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다가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설 주차장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통학로가 이제 확보가 되어서 아침 등굣길에 차량 위험으로서 살짝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역 주민으로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학교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차하기가 쉬워졌고 지자체와 학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주차장 조성 사업.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